15번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 부근은 교통량이 많아서 차로를 늘리는 작업을 해왔는데요. 서평택 나들목에서 서평택 분기점 구간은 계획보다 1년이나 더 빨리 확장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기존 왕복 6차로에서 10차로로 확장돼 주말 고속도로 흐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 어떤 계획 세우셨어요? 이제 겨울철로 접어들고 또 나들이 행렬도 줄면서 평소 주말보다 교통량이 감소하겠는데요. 토요일 지방 방향은 오전 7시 무렵 정체가 시작돼 오전 11시와 정오 사이가 가장 답답하겠습니다. 예상되는 최대 소요 시간은 요금소를 기준으로 서울에서 대전까지 2시간 30분 정도인데요. 1번 경부선은 동탄에서 안성, 천안 분기점 부근 통과가 가장 불편하겠고요. 서서울 요금소에서 목포까지는 최대 4시간 40분 예상됩니다. 15번 고속도로는 순산터널에서 화성휴게소 통과하기가 가장 불편하겠습니다. 반대 토요일 서울 방향도 정체가 길어지는 구간들이 있겠는데요. 최대 정체는 오후 5시대로 예상되고요. 밤 9시를 넘어야 이 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어서 일요일 서울 방향 보겠습니다. 토요일 귀경길과 비슷하게 가장 어려운 시간대는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가 되겠고요. 해소는 조금 더 늦은 밤 10시쯤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가장 많이 막힐 때 이동한다면 얼마나 걸릴까요? 목포에서 서서울 요금소까지는 최대 5시간 20분으로 15번 서해안선은 발안에서 매송 구간이 가장 불편하겠습니다. 강릉에서 서울까지는 4시간으로 50번 영동선은 여주분기점과 양지 사이가 가장 혼잡하겠습니다. 12월 첫 번째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EXTV 주말 교통예보였습니다.